네, 안녕하세요. 중고차 비대면 플랫폼 배달의 딜러입니다. 제가 이번에 소개드릴 차량은 가성비가 굉장히 좋은 차량입니다. 기아의 더뉴무릉 차량인데요. 해당 차량은 16년식이고 약 8만 킬로미터를 주행한 차량입니다. 하부 점검과 스캐너 시연에 앞서서 성능 기록부와 총 구매 비용을 확인하고 오시겠습니다. 네, 이 차량은 단순 견조차 하나 없는 차량입니다. 완전 무사고 차량인데요. 지금부터 저와 함께 하부부터 살펴보실게요. 하부 점검 시작하겠습니다. 네, 하부 뒤쪽부터 정확하게 보여드릴게요. 지금 가장 먼저 엔드 소음기가 보이는데요. 겉면에 살짝의 부식은 진행이 되어 있지만 컨디션이 양호한 걸로 확인이 되고, 이 차량 현관장치를 보시면 부식이 전혀 없습니다. 반영구적으로 사용하는 댐퍼와 코일스프링 아주 양호하고, 주요 골격 부위인 사이드 멤버 쪽도 부식이 전혀 없는 상태로 굉장히 높은 컨디션을 유지하고 있는 차량입니다. 뒤 타이어 트레드를 먼저 점검하겠습니다. 신품급 타이어 트레드는 약 8mm 정도 수치가 나오는데요. 이 차량은 2.26mm로 한 30%의 트레드가 남았네요. 정면에서 보시면 좌우측 편마모는 없는 상태입니다. 반대쪽도 동일한 상태로, 해당 차량은 약 3000km에서 5000km 주행을 하시다가 타이어 교체를 하시기를 권장을 드릴게요. 그리고 이 안쪽 부분을 보시면 실패너 쪽이 굉장히 깨끗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하부 컨디션이 굉장히 좋은 차량으로 확인이 되고요. 중요한 부분이죠. 누유 상태 점검해 드릴게요. 이 차량은 누유 부분에서 올량호 판정을 받은 차량입니다. 지금 성능지와 동일하게 매우 깨끗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미션 쪽과 미션 오일팬까지 아주 완벽하게 누유가 없는 상태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네, 다음은 조수석 쪽 등속 조인트 보여드릴게요. 조인트가 손상이 있으면 안쪽에서 윤활진 그리스가 노출이 되는데요. 지금 보시다시피 이 차량 그리스 노출이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방향성을 좌우하는 타이어드 엔드 부싱과 로한 볼 조인트 아주 좋아요. 제가 이 차량을 시운전하고 들어왔을 당시에도 굉장히 조용하고 정숙함을 보여주고 있는 차량이었습니다. 보시다시피 등속 조인트, 운전석 쪽도 매우 깨끗하고 각종 볼 조인트들 완벽합니다. 마지막으로 앞타이어 트레드도 점검하겠습니다. 앞타이어 트레드는 좀 많이 남은 걸로 보이는데 6.16mm로 한 70%의 트레드가 남았고요. 정면을 보시면 좌우측 편마모 없습니다. 반대쪽도 동일한 상태로, 해당 차량 얼라인먼트 상태는 아주 양호한 차량이지만 뒷타이어는 약 3000km에서 5000km 주행하시다가 교체하시기를 권장드릴게요. 네, 이어서 엔진음 점검 및 스캐너 시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비대면으로도 차량을 믿고 구입하실 수 있도록 저희 배달 딜러에서는 이렇게 전문가용 무선 스캐너로 엔진과 미션을 점검해드리고 있습니다. 해당 차량의 엔진의 고장 코드를 먼저 확인할게요. 네, 고장 코드 인식되지 않았고요. 실시간 데이터를 통해서 해당 차량 엔진 아이들링 상태도 점검을 해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시동은 켜놓은 상태고요. 엔진 소리도 굉장히 좋은데 정확하게 그래프로 살펴보실게요. 네, 지금 엔진 회전수 RPM을 보고 계시는데요. 920대에서 930 정도가 나오고 있네요. 굉장히 일정한 그래프를 보여주고 있는 차량인데, 플러스 마이너스 오차 범위 50 이내의 상태가 엔진 아이들링 상태에 양호하다고 보시면 되십니다. 고로 이 차량 엔진 아이들링 상태 굉장히 양호한 것으로 확인이 되었고요. 다음은 미션도 점검해 드릴게요. 네, 미션 역시 이벤트 코드 인식되지 않았습니다. 해당 차량 엔진 소리도 제가 한번 담아드리도록 할게요. 굉장히 조용하고 정숙한 엔진 소리를 들려주고 있는 차량입니다. 제가 시동을 끄고 엔진 오일 상태도 점검해 드릴게요. 네, 저희 배달에 들려서는 구두상이 아닌 전문가용 오일 테스터기로 오일 점도 여부를 정확하게 점검해 드리고 있습니다. 해당 차량 엔진 오일 상태를 같이 보실게요. 60%가 나왔고요. 이 차량은 약 3000km 주행을 하시다가 엔진 오일 교체하시면 되시는 차량입니다. 그리고 미션 오일도 봐드릴게요. 미션 오일은 붉은 와인빛을 띨수록 상태가 좋다고 보시면 되시는데요. 이 차량 미션 오일 색상이 별로 안 좋습니다. 다음 엔진 오일 교체 시에 미션 오일 교체를 하시고 주행하시기를 권장드릴게요.
그리고 엔진 관리 상태는 어떤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분 누적이 없어요. 엔진 관리 상태 굉장히 양호하다고 판단이 되고 이 차량 적극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실내로 이동해서 중요 옵션 체크도 이어가도록 할게요. 네, 더 뉴모닝 차량 실내로 이동을 했습니다. 중요 옵션을 보시기 전에 계기판의 실키로수를 먼저 확인하실게요. 87,764km를 확인하실 수 있고 어떠한 경고등도 점등되지 않은 차량입니다. 이 차량 옵션은 위에 보시면 블랙박스가 장착이 되어 있고요. 내비게이션 있습니다. 그리고 펌 카메라도 정상 작동이 잘 되고요. 버튼 시동입니다. 그리고 크루즈 컨트롤과 VDC 1열의 13시트 있는 차량입니다. 그리고 컨디션이 굉장히 깨끗합니다. 지금 가죽 컨디션도 보시면 생화 주름 하나 없이 매우 깨끗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대시보드 쪽과 센터 패시아 쪽에 손상이나 말씀드릴 부분이 없이 아주 깨끗한 차량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제가 하차를 해서 전 좌석을 영상에 담아드리도록 할게요. 네, 마지막 수사입니다. 해당 차량 외관 점검 시작하겠습니다. 이 차량 지금 연식이 좋아서 그런지 굉장히 깨끗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본네트 쪽 보시면 스톤칩이나 수월마크가 전혀 없고 양쪽 헤드라이트도 굉장히 깨끗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범퍼 쪽에도 데미지 하나 없이 아주 깔끔하네요. 그리고 휠 컨디션도 전반적으로 굉장히 좋고 도어 쪽에도 문콕이나 스크래치가 없습니다. 다음은 후면부 확인하실게요. 후면부 테일램프 매우 깨끗한 모습이고 범퍼도 아주 깔끔한 모습을 유지하고 있는 차량입니다. 운전석 쪽 확인하겠습니다. 도어 쪽 마찬가지로 굉장히 깨끗하고 휠 컨디션도 내짝딱 아주 깨끗한 차량으로 확인하였습니다. 네, 지금까지 저와 함께 더 뉴모닝을 살펴보셨습니다. 해당 차량은 하부부터 엔진 미션 상태가 정말 좋은 차량입니다. 그리고 소모품 관리도 잘 되어 있고 옵션도 알차게 들어가 있기 때문에 초보 운전자분들에게 제가 강력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배달 딜러서는 비대면으로도 차량을 믿고 구입하실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다소 부족한 점이 보이시더라도 너그러운 마음으로 예쁘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여기서 이만 인사드릴게요. 오늘도 행복하고 즐거운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